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댓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하는 영상입니다. 화면을 일시 정지하시고 질문 내용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 질문 내용이 꽤 장문이라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자면, 인슐린에 대한 질문이에요. 유튜브에서 두 개의 영상을 봤는데, 두 개의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헷갈린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거냐라는 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 보신 영상에서는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비정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단백질과 지방보다 인슐린을 적게 분비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지방은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설사 인슐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체지방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는 저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이 올린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두 개가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먹었을 때 비만이 되는 게왜 그렇게 되는 건지, 혹시 뭐 같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면 따로 먹으면 괜찮은지, 따로 먹으려면 뭐 간격을 얼마나 둬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영상 내용.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비정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단백질, 지방보다 인슐린을 적게 분비한다.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슐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세포 안에 영양소를 넣는 움직이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먹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먹은 지방을 지방세포에 넣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근육세포에 넣어서 근육을 키우는 일도 해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트레이너 분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늘려서 운동 강도를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탄수화물 섭취로 늘어난 인슐린이 근육 합성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라는 게 무조건 일정한 양이 분비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영양분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분비되고요. 들어오는 영양분이 적으면 당연히 적은 양이 분비됩니다. 자, 비정제 탄수화물인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에는 그램당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 비정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 고기라든지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램당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높죠. 그래서 비정제 탄수화물과 비교를 했을 때 단백질과 지방 음식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인슐린이라는 거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 모두에 반응을 하는데,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온 상황과 지방 단백질이 많이 들어온 상황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지방 단백질이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정제 탄수화물과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거죠? 자, 비정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량이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혈당 증가로 인한 인슐린의 추가 분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혈당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하는데, 이 포도당은 탄수화물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 양이 적다면 포도당이 적게 만들어지고 따라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겠죠.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도 하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많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가 되는데, 이걸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추가 인슐린이라고 명명을 할게요. 이렇게 분비되는 추가 인슐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인슐린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으로 인해서 비만이 되는가라고 따지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과 비만 문제가 생기는 건 추가 인슐린 때문이고, 단백질과 지방만으로는 추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영상. 지방은 혈당을 올리지 않아서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며, 인슐린이 나온다고 해도 지방은 체지방이 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만에 상관없이 인슐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반 인슐린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비만과 관련돼 있는 추가 인슐린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인슐린은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방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그 인슐린은 지방을 지방세포에 넣고, 이러면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는 체지방은 비만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자, 이거는 왜 그렇냐면, 우리 몸은 24시간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데, 우리가 24시간 계속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그 음식의 일부는 항상 체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다이어트를 하든 하지 않든, 뭐 정상인 사람이든 비만이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체지방은 저장을 하고 일정한 체지방은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몸의 기본적인 대사예요. 비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일반적인 대사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추가 인슐린과 비만이 되는 체지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라고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방은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추가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지 않으며 추가 인슐린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만이 될 정도의 체지방 축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나온 두 개 영상은 뭐 어느 한쪽은 맞고 어느 한쪽은 완전히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슐린의 기준이 음식을 먹어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냐 혈당 문제로 분비되는 추가 인슐린이냐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먹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정제 탄수화물인 과일이나 야채와 함께 지방을 먹을 경우에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많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 인슐린의 분비는 없죠. 추가 인슐린의 분비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체지방 축적은 일어나지 않고 가짜 배고픔이 없으며 그래서 비만이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먹을 경우에는 우선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로 인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추가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 인슐린이 없었다면 원래 체지방으로 축적되지 않았을 지방도 체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기 때문에 혈당 낙차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되는 지방이 체지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충분한 음식을 먹었는데 군것질을 하고 싶다거나 또는 배가 고파지는 가짜 배고픔 현상이 생기고 그 가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결국 비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정제 탄수화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비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드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싸하죠?